견연이 사현 전경이나 견과 및 견연이 전경에 나타난 것 같으나 견연이 사현 전경이라 견과 견의 연이 전경인 듯 나거니와 내거니와 아니라 나거니와로 고쳐야 되죠. 번역이 내거니와 했죠. 낸당선 어떤 내는 주체가 있는 건데 나타났다고 하는 게 나아요. 견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고 견의 연이라고 하는 것은 볼바 대상입니다. 아까 산하국토 중생은 견연에 속합니다. 견과 견연 인연전연 하는 그 연차와 같은 거. 견은 능견이고 능견이니까 눈으로 보는 거고 목견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견연이라고 했죠. 견연이라서 소견 볼바 대상이요. 대상이면은 여기는 이제 전경이라고 전경 앞에 대상물 하나 돼지 같은 거 하나 따위 산이나 강이나 모두 하늘이나 땅이나 그것들이 견연이요. 중생까지도 다 견연이죠. 견과 및 견연이 전경으로 나타난 것 같으나 둘 다 전경같이 보이기는 보이나 그 말이죠. 그러나 전경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전경으로 보죠. 일반 중생들은 다 이거 산천초모 산하대지 천지 만물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물로만 보지요. 부처님의 법문은 여기에 이제 핵심을 꿰뚫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원래 나의 강명이 견으로 연한 바 생이다 말이죠. 견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죠. 소연이라는 것이 내가 견연이죠. 견이 반연한 바 눈병 난 거란 말이에요. 무시 견병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무시 견병으로 전경 산하 따위를 본 거란 말이죠. 생자가 바로 눈병 날 생자이기 때문에 견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본각의 밝은 마음으로 연을 깨닫는 것은 생이 아니니라. 각으로 보는 것은 생이나 그 말이구만요. 각으로 보는 것은 곧 생이나 본각의 밝은 마음으로 연을 깨닫는 것은 본다는 것과 같은 말이요. 깨달을 각자가. 그것은 생이 아니다. 그것은 눈병이 아니다. 본각명심은 눈병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나 보일 바 대상은 둘 다 눈병이다 말이에요. 그것은 다 견병에 속하고 본각명심이 눈병인 줄 아는 그것은 눈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위에서 말했던 그 말 아니요? 능견이라서는 아까 눈으로 보는 거라고 그랬죠. 능견과 또는 소경이라고 해버려야지. 소경은 산하, 중생 따위 능견과 소경이 명견과 소견이 모두 견병에 해당되나 본광묘명은 진심짜리죠. 견병이 바로 생이라고 그랬죠. 생. 예. 이거 생. 본각 묘명이 이 뜻이죠. 말이 본각 묘명이 그 생인 줄 아는 것은 견병이 아니다. 본각 묘명은 진심이죠. 참마음. 참마음 마음의 본체 그 순수이성. 순수이성 본각 묘명이 아 내가 잘못 봤구나. 견병으로 보았구나. 눈병으로 보았구나 하고 눈병인 줄 아는 거. 아까 능견, 소경이 전부 다 견병인 줄 아는 그 본각 묘명의 그 견은 견병이 아니다 말이죠. 그것은 순수한 제대로 된 견병을 떠난 존재죠. 병 들었어도 병 안 드는 놈이 있어요. 사람이 병 났지만 병 안 난 그 자체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약이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원래 병들어도 병들지 아니한 그 자체가 힘을 발휘할 때 제대로 힘을 발휘하게 될 때 병을 퇴치하는 겁니다. 병 들어도 병들지 아니한 놈이 있어요. 늙어도 늙지 않은 놈이 있죠. 마음에. 에? 몸이 늙었지 마음은 늙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와 같이 병들었지만 병들지 아니한 그 마음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병이 들 때 마음까지도 다 병들어서 그냥 나약해가지고 마치 저 호랑이한테 호식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 몸뚱이만 호식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혼배까지도 다 그냥 송두리째 겁을 집어 먹어가지고 완전히 정신이 뺏기버리거든. 혼이 뺏기거든. 그래가지고 고식당하거든. 그와 같이 보통 사람들은 병들 때 모두 다 병들 줄만 알거든. 그 가운데 병 안 드는 존재가 병이 본래 없는 그 존재가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중생이지만 중생이 아닌 청경지녀, 청경불성이 순수이성이 본래 있는 줄은 모르기 때문에 송두리째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천리강토가 일본한테 송두리째 다 뺏겼다고 해도 거기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애국지사가 그래도 남아 있어가지고 독립운동 하고 나중에 것이 저 세계 만방에다 것이 저 호소하고 말이죠. 독립을 부짓고 했죠. 그와 같이 그 순수 이성 그 자리는 있는 거요. 그 자리가 바로 본각 외명 자리요. 병들었어도 병들지 아니한 그 자체가 있어요. 그걸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이 강하면 본각 묘명이 강해버리면 부처가 되고 본각 묘명이 약해가지고 말살된 것처럼 되면은 범부중생 박지범부로 저 아래로 타락하죠. 그 몸딸은 보이지도 않죠. 보이지 않은 데에서 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초생딸은 조그만하게 달이 조금 보이죠. 초생딸 보일 때 좀 있는 것 같지만은 초생딸 이전에 그 몸딸에도 안 보여도 달은 있는 거야. 달이 없어졌다면 보름달 될 수도 없어. 성불할 때는 보름달처럼 크게 보이지만은 본래도 있는 거예요. 초생달 이전에도 있었어요. 달은. 그와 같이 불성은 본래 있는 거라요. 불성은 진여라고 하죠. 변치 않고 항상 그대로 있어요. 궁자실제 중도상 아주 불변으로 있어요. 불변 영존하지요. 진여자리는 진여의 마음자리는 변치 않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산철이 강토가 일본한테 다 넘어갔지만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 중생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각소각은 생이요. 소각을 각하는 것은 번역을 그렇게 했을까? 소각을 각하는 것은 소각이 아까 견연이죠. 각이란 말은 본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볼바 대상물을 본다는 것으로 보세요. 그것은 눈병이나 각은 눈병 속에 들어있지를 않다. 각은 그러니까 각이 똑같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옆에다 적어놓고 봐야 되겠네요. 각소각은 생이고 각비생중이라. 소각을 각한다 해도 되고 각과 소각이라고 해도 되고 이각자 이 두 각자는 망각이죠. 망각이기 때문에 망견이지 허망하게 보는 견병이란 말이에요. 견병이 되고 각비생중이라 요각자만 아까 좋은 각자요. 똑같이 각을 이렇게 써놨으니 어렵지 않아요.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각자만 순수한 각이요. 이 각이 바로 본각묘명이에요. 본각묘명의 각이라요. 이 각자만. 본각묘명은 그 눈병 난 그 가운데가 아니다. 눈병 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차라리 각비 생자라고 해야 할 건데 번역을 어렵게 했죠. 각비 생자라고 중자를 쓰지 말고 이자 썼으면 좋을 건데 말이에요. 예? 밑에는 피견생자라고 나오잖아요. 놈자자가. 밑에는 놈자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놈자자가 안 나오죠. 각은 본각이요. 본각은 본각 묘명자리는 본각이 바로 묘명이죠. 본각 묘명은 눈병 그 속의 것이 아니다. 눈병이 아니다 그 말이죠. 눈병이 아니고 그것은 견병을 초월한 불성자리라 그 말이죠. 사실 견견이니 이것은 실로 견을 견함이니 그 전에 견견지시에 견비시견이라고 나왔죠. 견을 견할 때 견은 이 견이 아니라는 거. 밑에 그 견이 아니라는 그 견자는 견병이죠. 어? 그 전에 처음에서 말했던 거. 견견지 시에 견비 시견이니라. 이 말과 같은데 견을 견할 때 견은 이견하고 이견만 본각이죠. 이 두 견만 진견이고 본각의 견이고 이견하고 또 이견하고 이 X 표시한 것만 망견이죠. 망견은 아까 말한 생이라요. 생. 이것도 생이고. 그 견을 견할 때 그 견은 요 견은 바로 요 견이나 같은 견이죠. 좋은 견이죠. 진짜 백이고 밑에 것은 가짜 견이고. 그래서 이 견이 아니라는 그 말과 같이 이것은 참으로 이 견을 견하면 그 견을 진견이기 때문에 어찌 다시 강문지견이라고 이름을 하리요. 견문각지를 강문지견이라고 바꿔놨죠. 견문각지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견이 아니다 말이죠. 육각의 견이 아니다 말이죠. 육각의 견은 육시간요? 번뇌죠. 번뇌를 자하는 그런 견이지만 이것은 견을 견하기 때문에 진견이다 말이에요. 참으로 보는 본각이기 때문에 육각의 그런 각문, 지견, 그런 견문각지 그 견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란 말이 어찌하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어찌 다시 각문, 지견이라고 이름을 하리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의 나와 및 너와 아울러 모든 세간의 신유 중생을 보는 것은 아까 그 말 나오죠. 아까 저옥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오늘날의 눈으로서 산하국토와 및 중생을 보건대 다 무시 견병으로 된 거라고 그 말하고 같은 말 아니요? 그것은 다 이 견생이란 말이에요. 견은 생이지 생을 견한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눈병을 보는 자, 눈병을 보는 자는 아까 말한 본각 묘명이죠. 네가 지금 보는 것은 견병에서 보는 그 견은 다 전부 다 눈병 생이지 눈병을 보는 그런 진견은 아니다 말이에요. 참견은 아니다 말이에요. 본각 묘명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저 견의 진정은 저 견 진정은 본각 묘명입니다. 여기다는 본각 묘명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 성질이 눈병이 아니다 말이에요. 눈병하고는 상관없는 늙어도 늙지 않은 마음처럼 병들었어도 병들지 아니한 절대 아주 참 신성한 자리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성이 눈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생자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견이라고 이름하지 아니하니라. 이 견자도 망견이죠. 견문각지 하는 아까 강문지견하는 강문지견이라고 하는 그런 견은 아니다만 망견은 아니다. 이 견자다 망자만 딱 써요. 그렇게 구별이 쉽게 나지요. 거기까지가 전부 다 별언망견을 예를 들어서 말했죠. 별언망견이 등불을 보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산하국토를 보는 것까지도 다 등불 보는 것과 같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별언망견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진트 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분망견 칼팔입니다. 동분망견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진트 한명 할 거예요. 아나나 저 중생의 동분망견으로 나오지요. 또 동분망견이냐. 여피중생의 동견망 망견으로 예피 망견 별업 1인컨대 예피 망견 별업 1인 건대 가는 것은 이제 퇴위 한 명이죠. 아까 퇴위 한 명. 나와 있죠? 전화죠, 저. 두 번째. 저 망견하는 벼럽 망견을 또 거꾸로 썼지요. 벼럽 망견이라고 했으면 치울 것을 이 박룡이가 윤문을 하면서 글자를 자꾸 바꾸는 그것이 자기의 특기라서 이것도 바꿔놨잖아요. 벼럽망견이나 망견 벼럽이랑 같은 말이요. 망견인 벼럽의 한 사람의 비례를 하건다. 한 사람이 눈병이 나가지고 등불을 볼 때 원형을 봤죠. 하나의 병든 눈의 사람은 저 한나라와 같아요. 한나라 사람이 저 천재지변을 보았다고 전번에 말했죠. 연부제 섬 가운데 한나라 사람 그와 같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퇴위 한 명이죠. 저 원형을 보는 생망에서 생긴 바와, 원형이라서는 등불을 볼 때 눈병 난 사람이 등불을 볼 때 원형이 보였죠. 둥근 그림자가. 그런 눈병 난 생망이니까 내가 벼럽망견 택이죠. 거기에서 생긴 망견과 미 중동분에서 보는 바 불상인. 중동분은 한나라 사람이 모두 천재지변 일식 월식 뭐 해물이 달물이 귀걸이 목걸이 보았잖아요. 달에 가서 귀걸이 목걸이가 생겼다고 부인이 뭐 그전에 말했죠. 내가 버선 이야기도 했고, 거기서 보는 바 불상인 동견업 가운데, 동견업이 바로 동분망견이죠. 예? 한나라 사람이 같이 불상사를 보았으니까 장악으로 일어난 발언 예하건대 같은 미니 그 말이죠. 장악으로 일어난 바가, 장악이란 병장자죠. 병 또는 아커락자. 장악이 되는 재변이라, 재변. 해가 둘로 보이고 달이 뭐 이상하게 보이고 별도 막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장악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불상사가 생길 때 천재지변이 생기죠. 그런 장악으로 일어나는 바가 함께의 무시견망으로 생기는 반이라. 그게 바로 무시견망이라서는 아까 견병이라고 했죠. 무시견병. 무시견병이나 무시견망이나 같은 말이요. 보는 것이 허망하게 잘못 보는 것을 견망이라고 하죠. 비롯이 없는 최초, 그러니까 가장 최초 비롯이 없는 시작이 없는 견망이 바로 망견이라요. 망견에서 생기는 바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례할 바에 나아가서 이제 또 진퇴한면을 합니다. 연부제가 이제 진이 한 명이죠. 세 번째, 또 진이 한 명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연부제 나오잖아요, 이제 방금. 그런데 아까 것이 개시 내지 소생이라고 나오죠. 개시 내지 소생이라고. 그것은 처음에 나왔고, 구시 내지 소생이란 말이 무시견망의 소생이니라 하는 그 말은 두 번째 재상등륜을 가져가지고 진퇴한명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그 문장이 연부제에서 삼천 주중과 그전에 연부제 삼천이나 되는 나라가 있다 했죠. 겸하여 4대의 동서남북 4대의 바다와 사바세계와 더 나아가서는 넓은 사바세계와 미 아울러 믿겠자 아울러 미 시방의 모든 유루국과 유루국은 중생세계를 유루국이라고 해요. 셈이 있는 유루국토 불국토는 해당이 안 되죠. 중생들이 보는 것은 중생국토만 보기 때문에 유루국토만을 보기 때문에 유루국토라고 했죠. 이 중생들을 비례하건대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 것에다 비례를 한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데서 넓은 영역으로 지금 많이 펼쳐 나갔죠. 그것이 모두가 함께 이 강명 무루 묘심이 강명 무루 묘심이 아니라 본각 묘명이죠. 본각 묘명을 또 그렇게 말을 바꿔놨어요. 뭘라고 이렇게 방위가 방장맞게 이렇게 방자 들어서 방장맞게 말을 자꾸 바꿔놨죠. 방장맞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도 요즘 사람들은 나쁘게 쓴다고. 원래는 좋은 말입니다. 방장맞다 이렇게 쓰거든. 방장맞은 것이니까 이렇게 딱 내경탱이 이 사방이 딱 원하고 바른 것이 방경이거든. 옛날에 현명한 사람을 수양이 잘 되고 고명한 사람을 방경이라고 하죠. 현량 방경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 인재를 등용할 때 국가에서 현량 방경한 사람을 천거해서 사람을 쓰지 않아요. 되나게나 사실은 제대로 그 덕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해야 되는데 덕망이 있는 사람도 요즘에 선거에 안 나오면 말이죠. 안 나오면 소용없어. 나온 사람만 찍어주니까 말이죠. 그것도 문제 아니요. 정말 덕망이 있고 위대한 인재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정계에 모셔야 할 건데 그런 사람도 안 나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온 사람 내에서만 해줘야 되는 것이 소위 민주주의 지금 선거법이라요. 옛날엔 현량 방경을 나라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 어질고 또는 아주 유능하고 현이 더 높습니다. 이건 유능하고 또 품행이 단정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방정맞다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증명하려고 해요. 방정맞게 그렇게 했어요. 잘나온 사람들이 방정맞다 소리 잘하죠. 청성이라고 하고 청성이란 말도 좋은 말인데도 나쁘게 쓰거든. 사람이 너무나 청렴 결백하면은 청성맞다고 또 하거든. 백이숙제처럼 그것도 좋은 말인데 나쁘게 쓴다고요. 청성. 백이숙제를 만고의 청성이라고 하잖아요. 청성맞다. 이것도 좋은 말인데 나쁘게 지금 써요. 나쁘게 쓴 거 많죠? 심령공부 도레미타불. 그것도 나쁘게 쓴 거죠. 심령공부 도레미타불은 남아미타불을 10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시 도로시 아미타불인데 항상 아미타불을 한다는 말인데 공부해봤자 별 수도 없고 그런 효과가 없는 것을 심령공부 도레미타불이라고 도라미 어시죠. 도로시 아미타불을 바꿔가지고 도레미타불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써요. 강명 무루묘심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서 아는 허망한 병든 연으로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병든 그런 생병으로 말이죠. 견병으로 화합하여 허망하게 생기고 화합하여 허망하게 죽느니라. 이 세상에 나온 것이 다 화합이죠. 자기 혼자는 못 살죠. 부모한테 화합하든지 가족한테 어울리든지 사회, 국가, 여러 민중과 같이 살잖아요. 모두 같이 사는 것이 다 화합이라요. 그래가지고 허망하게 생기기도 하고 허망하게 죽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화합이란 것은 같이 어울려가지고 혼자는 안 되니까. 화합의 인연을 빌어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다 죽었다 한다면 사람인 자 이렇게 서로가 기대잖아요. 표의문 자. 혼자는 못 살아요.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서로가 의뢰하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제대로 잘한 것을 여자 쓰죠. 이자 뭔자요? 제주의 자 아니요. 제주가 유능한 거. 그보다 더한 놈이 아버지는 더하시다. 아버지를 더 높여가지고 자기 아버지면 더 대단한 줄 알죠. 어린애가 이만한 것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아버지를 더 위대하게 봅니다. 사실은.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사람인보다 더 꿰뜨는 것이 제주의 자고 그보다 더 이렇게 거창하게 쫙 벌린 것이 아버지고 또 사람인 자가 아주 제일가는 사람이 컨대자 대인군자 대인이라고 하죠. 컨대자 위대하다는 거. 한일자하고 사람인자 아니요. 제일가는 사람. 제일 대인자는 여천지로 갑기득이라. 요게 유일한 사람. 하나의 사람. 화합에서 허망하게 생기고 허망하게 죽는다. 그래서 진토 한 명이 이제 하나의 나라를 가지고 시방 세계까지 합해서 밝혔고 또 시방 세계를 물려서 가지고 한 나라를 합해서 밝히는 거. 그렇다면 장악이나 전부 다 생멸이 다 허망하게 나타난 거죠. 그게 다 따지고 보면 강명에서 나타난 거라. 강명. 두루두루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전부 다 본각 묘명에서 눈병도 났고 여러 가지 그런 원형도 보고 재변도 보고 듣고 느끼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따위를 번외 망상 자아내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은 다 본각묘명 이놈이다 그 말이죠. 본각묘명뿐이다 그 말이죠. 결국에는 본각묘명을 밝히려고 그랬죠. 그런데 본각묘명이 화합망생하고 화합망상한 게 크게 병년이라요. 허망병년. 본각묘명이 허망병년에 의하여 아까 저 허망병년이라고 나왔잖아요. 병년이요. 우리가 다 마음도 병들었고 정신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허망병년에 의하여 화합망생하고 나는 말을 더 붙입니다. 부처님은 그것만 붙이고 말아버렸죠. 화합망상 하니 그렇게 해야 더 재미가 있잖아요. 본각 묘명이 허망병년에 허망한 병든 인연에 의하여 화합에서 허망하게 나고 화합에서 허망하게 죽으니 참으로 가련하단 말이에요. 에? 그 말은 지금 부처님께서 안 하셨어. 말 속에 언중유골로 뜻은 있지만은 그 말은 아직까지 안 했죠. 만약 능히 모든 화합년과 및 불화합까지를 다 멀리 떠나면 곧 다시 모든 생사의 원인을 다 없애서 생사의 원인이 따지고 보면 화합년, 불화합년 그것밖에 없잖아요. 화합이 되었든지 화합이 안 되었든지 그러한 모든 조건, 인연관계, 여러 가지 병년 때문에 병원에서는 돈 잘 벌지. 오늘은 교통사고 안 나나? 의사들이 그러지 않아요? 교통사고 나야 돈 좀 버는데 말이에요. 그게 다 병년이라다. 병년에 의해서 돈도 벌고, 병년에 의해서 약도 쓰고, 병년에 의해서 고생도 하고. 그래서 그걸 떠나게 되면은 모든 생사의 원인을 다 제멸하여, 멸제하여. 멸제라는 것은 제거한단 말이야. 없애서. 그게 멸도죠. 고집멸도. 아까 허망 생사 병년은 고집이고, 그래서 고집멸도 아니죠. 사제요. 고집멸도. 없애는 것이 멸이라요. 보리의 불생멸성을 원만히하여. 보리 자체는 원래가 불생불멸의 진리 아니요. 깨달으면 분각자리는 불생불멸생이죠. 그것을 원만히 갖추어서 본심이 청정하여 본각이 상주하게 되리라. 본각이 항상 상주할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변원망견, 동분망견, 진퇴, 한명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진퇴.